저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새누리당의 당 사무처에 지원한 이정현입니다. 저는 호남출신으로서 우리 새누리당 중에 호남에서는 매우 취약한 그리고 한 분은 근로우신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뭔가의 부족이나 잘못된 것이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지원하려는 분야에 적용 가능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최고의 장점이 제가 무수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학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말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셨고 대부분의 97%. 정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도 있어야 되지만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주로 토요일이면 오후에 거의 예외 없이 도보문고에 가서 서서 2시간씩 3시간씩 서서 책을 읽으면서 오늘 2시간 3시간 책을 읽더라도 충중만 내가 정말 존재감에 충중만 존재감에 들어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특히 저도 기독교 신자인데 방금 면접을 보니 일단 여기 전에도 많이 떨리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잠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내가 어떤 마지막으로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기회를 드릴게요. 1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